가뭄 같던 모바일 시장에 추천할 만한 게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디펜스형 RPG 게임을 좋아하는지라 오파로사가나 팔라독 같은 게임을 즐겨 했었는데요. 특히나 오파로사가 같은 경우 서비스 종료로 인해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모바일 게임에 손대지 않고 있었는데 데브 시스터즈에서 디펜스 게임을 내놨습니다. 이름하여 쿠키 워즈. 3, 2, 1, 0. 영국의 전래동화인 진저 브레드맨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한 시리즈로서 2009년에 오븐브레이크를 시작으로 2013년 오븐브레이크2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쿠키런이 카카오에 상륙을 하였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쿠키 시리즈가 이번엔 디펜스로 돌아왔습니다. 슬슬 서비스가 오래되자 게임이 거의 다 못해 썩고 있던 시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게임은 많은 매니아층을 저격하기엔 충분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본론으로 들어가 쿠키워즈는 쿠키런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하는 횡스크롤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팔라도, 오파로사가 냥코대 전쟁 같은 디펜스 게임과 다른 점이 있다면 클래시 로얄처럼 제한된 구간 내에서 유닛을 원하는 곳에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대전 모드 같은 경우 클래시 로얄과 구성이 비슷합니다. 경쟁심을 부추기는 요소까지 추가함으로써 캐릭터를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고 배치 장소와 타이밍에 따라서도 게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원래 데브 시스터즈에서 내놓은 게임들이 이벤트 하나는 빵빵한지라 현질이 없어도 어느 정도 뽑기가 가능하며 운만 좋다면 현질한 것보다 더 좋은 덱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간만 많이 있다면 리셈하라도 가능합니다. 게임 컨텐츠로서는 스토리 모드, 대전 모드, 스페셜 모드가 있으며 스토리 모드에서 막혔다 하더라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많기에 타임 킬링용으로는 제격이지 않을까 싶네요. 캐릭터 같은 경우 합성 시스템이 존재하며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면 승급을 통해 더 높은 클래스로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밸런스도 맞다고 보는 것이 높은 등급의 캐릭터 같은 경우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사용하기엔 리스크가 있어 클래스가 낮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친구와의 대전 모드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생긴다면 더 흥하지 않을까 싶네요.